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 매매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은 계속해서 이 스윙 매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미리 예고를 해주셨죠. 지금 5일 매매를 통해서 이 스윙으로 큰 수익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바로 그 결과와 함께 그 방법까지 공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얼마나 큰 수익으로 어떤 꿀팁 노하우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그 전문가는 사실은 전문가의 수익으로 얘기하지 그쵸. 않는데 네. 제가 오늘 수익률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5일입니다. 5일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5일하고 사실은 골드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윙 매매를 일단은 하고 있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브로 전부 다 제가 공개해드리거든요. 5일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들어가서 현재까지 홀딩 중입니다. 현재까지 홀딩 중이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오버나잇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잡고 있는 걸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단 한 번도 저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오버나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5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라이브로 다 보여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 예를 들면 뭐 5일선 기법, 21선 기법, 뭐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등등 여러 가지 기법, 사실은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 기법을 활용해서도 단타뿐만이 아니고 스윙 전략도 굉장히 큰 수익으로 우리가 결과치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제가 아마 공개가 가능할 건데 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틱, 300틱, 500틱 수익 확정이고 그 다음에 700틱 도전 중입니다. 700틱 도전 중이고요. 700틱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5일 900틱 수익 확정입니다. 이거는 수익 확정이에요. 여러분 확정입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는데 두 계약 일단은 잡고 있고요. 한 계약 700틱 지금 도전 중이고 한 계약은 1000틱 이상 플러스 알파 지금 도전 중입니다. 일봉 스윙 매매 역시 성견 선생이 추세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을 제가 라이브로 입증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지금 입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900틱 수익 일단 확정인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일단은 모든 기법은 다 동일하다. 분봉 차트든지 일봉 차트든지 다 동일합니다.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에 들어갔는데 월물이 변경돼 버렸습니다. 월물이 여기에서 변경돼서 한 300틱 정도의 수익밖에 지금 못 올렸어요. 300틱이어도 뭡니까? 엄청난 수익인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깨알 같은 수익입니다. 300틱 수익 후에 자 여기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고 $78.85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세요. 노란톡방에 제가 8월 달에 다 공개해서 라이브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78.85에 지금 홀딩 중입니다. 여러분 홀딩 중. 그래서 78.85달러면은 자 700틱이면 얼마죠? $85.85에 도달을 하면 700틱 다시 수익 확정이라 이미 900틱 수익 확정 난 거에 더하면 이것만 얼마입니까? 1600틱입니다 여러분. 1600틱 제가 신세계 리턴즈 출연하면서 2000틱, 2500틱, 3000틱 보여드렸죠? 자 요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1000틱만 더 먹어도 뭡니까? 2600틱 확정이에요. 자, 지금 78.85달러에 일단은 계속 홀딩 중인데, 자, 그러면 청산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쭉 늘려서 보겠습니다. 자, 청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지지와 저항선이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지와 저항선이. 저는, 전고점을 뚫기를 원했죠.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전고점 뚫고 지금은 사실 조금 저항 라인에서 뭡니까? 저항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봉 캔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78.85달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딩 중이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100틱, 200틱, 300틱 내외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어도 그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십니다. 왜냐? 홀딩,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것은요. 추세라는 것은 심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인드.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상관없어요. 강심장이면은 100틱, 200틱, 500틱 가고 내가 조금 약한 심장이면 뭐 50틱, 100틱에서 청산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전사의 심장이면 1000틱, 2000틱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추세는요, 여러분, 홀딩을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요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에 많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추세를 500틱, 1000틱씩 먹는 이 기술도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뚫으면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자, 차트에서 보세요. 여기 전고점 뚫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94달러 선 정도입니다. 93에서 94달러. 자, 보세요. 93.85라고 일단은 지칭을 그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8.85달러에 가서 들어가서 뭡니까? 93달러까지 몇 틱입니까, 여러분? 한 계약으로 1500틱이 넘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한 계약 1500틱? 이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라이브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두 계약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78.85달러 제 본청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레짐작으로 아 지금 수익 중이니 그냥 빨리 청산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수익 못 내십니다. 추세는요 밑에서 끝까지 최고로 우리가 주식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쓰진 않겠습니다. 발목에서 머리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78.85달러에 지금 들어간 거 93달러까지 제가 마지막 계약 한번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자, 어떤 기술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추세를 가는 기법 중에 제가 잘 쓰는 기법이 5일선과 21선 기법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추세는요, 여러분, 추세는 일단은 강한 추세를 나타내려면 5일선을 일단은 타고 가는 게 강한 추세예요. 그렇죠? 5일선이 뭡니까? 굉장히 강한 추세를 나타내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를 나타내죠, 여러분? 잔잔히 오래 그리고 많이 가는, 그렇죠? 많이 가는 이런 추세를 일단 나타내요. 이평선의 특징입니다, 이게. 5일선과 21선의 특징. 그래서 분봉이나 틱봉상으로 5일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5일선은 아닙니다. 아, 근데 우리가 5일선으로 그냥 지칭을 할게요. 5일선을 보면 급등락을 반복한다. 21선은 뭡니까? 여기 제가 적어드린 대로 천천히 오래 굉장히 많이 가는 성질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세를 홀딩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5일선, 종가상입니다, 여러분. 종가상. 종가상 5일선을 타고 가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쭉 보시면 자, 78.85달러에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종가상 5일선을 지금 타고 갑니다. 종가입니다. 건드리고 꼬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꼬리는 아니에요. 종가가 어디예요?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제 스킬입니다. 제 스킬이기 때문에 요거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5일선 이탈한 봉, 다음 봉을 일단 보셔야 돼요. 5일선 이렇게 이탈한 그 다음 봉이 5일선을 다시 딛고 올라가는지 첫 번째. 그리고 5일선 이탈한 그 다음 봉이 5일선을 딛고 올라가지는 못했으나 뭡니까? 이게 양봉으로 형성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홀딩을 해야 될지 청산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인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일선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했습니다. 5일선 살짝 이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봉이 뭐예요?
5일선 위에 가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 양봉이 나왔으면 이 다음 패턴은 다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패턴이에요. 지금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음봉이 돼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음봉이지만 뭡니까? 꼬리가 굉장히 긴 음봉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봉으로 떨어지되 꼬리가 긴 음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수로 올라가려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현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우리가 이게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이런 도지형. 도지형 음봉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마지막에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파란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5일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 78.85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요 정도에 들어가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있죠? 오늘 일봉이 양봉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혹은 5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뭡니까? 양봉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혹은 뭡니까? 양봉으로 마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거 두 개 시나리오가 맞다.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다. 자, 이거 다음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체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나스닥 일단 이어서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분 좋게 성공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믿고 보는 선교 마스터님의 단타 전략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오늘 나스닥 단타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 전략으로 매수 포지션 진입가는 15,12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가는 15,138포인트, 손절은 15,110포인트로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나서 이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어떤 전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함께 대응해 봐야 할지 그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조금 떨렸는데 자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120포인트 체결이 됐고 밑으로 위로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 컷이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 일단 오늘도 굉장히 이제 120포인트에 들어가셨으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138 정도 18포인트죠? 18포인트니까 틱은 4틱입니다. 하면은 72틱 굉장히 큰 수익이죠? 72틱 혹은 자 두 번째 라인은 어디까지 보라고 했죠? 제가 상단까지 일단은 보라고 했어요. 이 상단 라인이 지금 보면 상단 라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요 상단 라인 잠깐 보면 상단 라인이 16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 상단 라인이 160 정도. 상단 라인이 16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160이요. 160. 여기가 138. 120에 홀딩 하신 분들은 160까지 일단은 가면 어떻게 돼요? 40포인트. 40포인트 곱하기 4. 4틱 하면 이게 160틱. 160틱이죠. 160틱 곱하기 6천 얼마 하시면 뭡니까?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단기간에 일단 수익을 일단 올리실 수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들어갔느냐? 자, 왜 들어갈 것 같았나요? 일단은 원래는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다 잡으셔야 돼요. 이 라인 100 정도. 100에서 지금 110 요 정도. 120입니다. 120. 100에서 120. 이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렴과 발산.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크로스 그 캔들 혹은 그 다음 캔들. 100에서 120포인트의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꿈의 매매를 현실화시킨 기법입니다. 이 기법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